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 이어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. 이데일리 오늘 기사 어떤 뉴스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죠. 엔비디아 형풍 불자, 반도체 소부자 활짝. 이게 이제 신문과 이제 온라인의 차이긴 한데요.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 시간에 이제 뉴욕 시장 오늘 마감 상황 자세히 들으셨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사실 오늘 또 많이 떨어졌죠. 5% 가까이 4.6% 넘게 사실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끝난 뉴욕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제 기사 내용, 제목보다는요,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표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.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조금 별개이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들 또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죠.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DI, IMT, 미래반도체, PMT, 주성엔진, 리노공업 등 주요 반도체 관련된 이 소재주들, 장비주들 이런 부품주들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고 삼성전자가 나쁘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이제 동반해서 하락한다. 사실 이 공식에 워낙에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 관성이 좀 생겼죠.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지 않으니까 반도체주들도 다 동반해서 안 좋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소부장들 주가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전체적인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분위기, 즉 엔비디아 중심의 미국에서의 반도체주 강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범용 반도체 쪽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HBM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국내에서도 일종의 이제 따뜻한 바람, 훈풍이 불어오는 걸 좀 우리 소부장주들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. 일단 관건은 오늘 ASML 주가가 워낙에 크게 폭락을 하다 보니 또 폭락의 이유가 인텔이나 삼성전자 등 다른 대형 엔비디아 쪽 아닌 다른 반도체주들 쪽, 특히 파운드리 쪽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. 왜냐하면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이 앞에 있는, 이를테면은 이제 장비나 이 부품들을 이제 주문하는 회사가 실적이 부진하고 영 업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후방 업체들한테까지 영향을 물리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소부장주들한테도 미칠 여지가 분명히 있다.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소부장주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미국은 전기차가 2분기에 좀 주춤을 해서요. 미국 전기차가 좀 시원찮은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들이 많았고 뭐 전기차 캐짐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꽤 늘었습니다. 전분기 대비 8.9% 늘었으니까 근 10% 가까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었거든요. 자,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는 분명히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뭐 지금 캐즘 시대 아직은 캐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가 꾸준히 팔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캐즘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쪽으로 좀 해소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좀 최근에 유럽에서 2만 유로대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전기차가 나오기도 했고요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미 뭐 만 달러 전후의 그런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의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, 또 충전시설 같은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전기차 캐진과 관련된 그런 우려는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낭보가 전해진 거는 LG 엔솔이 또 이제 이번에 미국 포드사에 1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달 전이었나요? 이제 르노에 5조 원대 정도 그때 정확하게 이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대략 한 5조 원 정도
공급 계약 맺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벤츠하고 또 공급 계약 맺었었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어쨌든 LG, 엔솔이 계속해서 이 배터리의 장기 또 대규모 공급 계약들을 잇따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쨌든 뭔가 앞에 너무 깜깜하지만은 않구나.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얘기 관련해서인데요. 이것도 최근에 한 달 그 ETF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. 이게 동일가중 ETF. 그러니까 만약에 10개 종목이 한 ETF 상품에 편입이 됐으면 그 10개 종목이 다 10%씩 이렇게 비중이 되는 게 동일가중이고요. 1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, 이를테면 첫 번째 종목, 제일 큰 종목이 한 30% 들어가 있고,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시총에 따라서 비중이 나눠져 있는 거, 시총에 따른 이런 가중지수, 이런 뭐 산출 종목도 있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에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, 동일 가중된,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편입 종목들의 비중을 똑같이 한 ETF 상품과 삼성전자, 그러니까 시총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, 편입 비중이 높은 그런 ETF 상품과 이 수익률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표 한번 보시죠.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동일 가중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3.5%의 수익률을 냈는데 한 달 동안에 반대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러니까 시가총에 따라서 편입 비중이 다른 그런 ETF 상품 같은 경우는 편입 종목이 같은데도요 2.2% 약 1% 이상 포인트 이상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동일 가중이 아니라 시총에 따라서 이게 그 편입 비중이 다른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, 특히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부진할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. 사실 뭐 이 얘기는 이게 다입니다.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 부진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ETF 상품 중에 삼성전자 안 들어간 ETF 상품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동일가중 ETF 상품을 찾는다고 하면 이런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른 어떤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투자증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요즘 증권사 우리 국내 증권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 신한증권 신한투자증권 문제입니다. 이게 이제 ETF의 이제 LP 즉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원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이라는 게 뭐 사실 이렇게 대단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. 조금 시장이 부진한 것 같으면 좀 더 돈 집어넣고 좀 과열된 것 같으면 조금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조절을 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이제 시장이 초창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LP 유동성 공급자 역할이라는 건데 신한투자증권이 이걸 하는 담당자가 이제 글쎄요. 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걸 선물 매매를 하다가 이제 1,300원에 손실을 낸 겁니다. 이게 8월 초였는데 이게 두 달 만에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.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이제 다른 증권사들 똑같은 사고를 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이제 점검에 좀 나선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책무 구조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증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 그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모습이었는데 소 잃기 전에 외양간까지 잘 들여서 고쳐놨는데 소가 없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외양간 잘 고쳐놓고도 소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니까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. 상반기에 신한투자가 2천억 좀 넘는 순이익을 냈는데 이번에 손실 난 거 1,300억을 따져오면 상반기에 이익 낸 거 반 이상 60% 이상 그냥 날아간 상황이 됐습니다.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특히 밸류업지수에 편입이 된 금융주 중에 하나인데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계열사로 있긴 합니다만 지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좀 처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빨리 좀 사태 해석하고요. 명백한 어떤 그런 원인 밝혀내고 대책 잘 세우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